그럼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개 물린 적이?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이 신바인데 신바를 산책할 때 무책임한 보호자분의 강아지한테 저희 신바가 물리는 걸 제가 앞에서 직접 봤어요. 근데 저도 그 순간에 너무 화가 나서 주인이 어딨나 하고 이제 봤는데 저기서 그냥 멀뚱히 그냥 보고만 계신 거예요. 그때 화가 너무 나서 사실 엄청 소리를 질렀어요. 그래서 같은 대형견 키우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다른 제3자가 봤었을 때 어떤 느낌일까? 약간 그런 되게 부끄럽더라고요. 아니 박진영 씨 조카도 개물림 사고가 있었다고 들었어요. 근데 이건 조금 달리 이건 우리 개였어요. 그러니까 뭐냐면 이 소프트 코드 위튼 테리얼이라고 있는데요. 그거는 근데 되게 순해. 내 조카가 그 당시에 8살인데 엄마가 어머 이러는 것은 뛰어갔더니 얘가 덮쳐. 그래서 내가 걔를 들어갖고 던진다면 일단 때렸어요. 내가 주먹으로 어쩔 수 없었어. 때도 애 보더니 애는 여기 이렇게 피가 여기 뿜 뻥고 났는데 걔가 또 올째고 주면서 갔더니 걔가 꼬랑지 치고 있어. 그래서 일단 그래서 그 걔를 병원을 데리고 와서 물어봤더니 그게 병인데 그게 한국말로 하면 이중국적. 이중국적. 이중인격. 이중인격인데 걔도 하면 이중국적. 맞아, 미국 국적하고 어떻게 나죠? K9 스케치오프레니아예요. K9 스케치오프레니아인데 조현병. 그래갖고 얘가 조현병. 그래서 그 의사가 나한테 이런 게 네 초이스인데 지금 얘가 2살밖에 안 됐어, 이 강아지가. 근데 이게 점점 더 심해질 거고 네가 만약에 그 집에 없었다고 생각을 해? 네 가족이니까 다행이지만 바깥에 쟤를 쓰면 너는 고소당해서 들어간다. 네가 감옥 갈 거다. 엄청 울었는데 참 재웠어요. 그걸 어쩔 수 없겠다.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힘들어.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이 그래서 이거 채우는 거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그냥 모르겠다. 우리가 이 강아지 문화가 선진 문화로 들어가기에 지금 겪고 있는 하나의 어떤 그 시행착오라고 보면 되겠죠? 맞아요. 과도기예요. 네, 과도기예요. 그래서 찬반이 다 있는 것 같아요. 형님 말이 있다라는 거죠? 이해가 됩니다. 아니 찬반이 사회 다 있긴 한데요. 특별히 이경기 선생님 내부에서는 너무 심하게 읽어가지고. 표 교수님 빨리 돌아서세요. 알겠습니다. 상황 보니까 그럴 때가 아니에요. 네. 그래도 뭐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네요. 그렇죠, 그렇죠. 네. 근데 또 문제는 괜찮은 친구예요. 괜찮은 친구인데 산책 중일 때 아 입마개를 왜 하지 않느냐 종용하는 시비. 아 산책 시비 많죠. 요즘 굉장히 많더라고요. 네. 입마개 안 해도 되는 강아지인데요? 얘는 안 해도 되는 강아지예요. 에이, 자꾸 다니는 입마개 하고 다녀, 이 코렌데가. 뭐? 아, 세상에. 산책할 때 시비를 겪어본 적이 있으신지. 전 있어요. 저도. 있으세요? 저도. 네. 정말요? 저도 물론. 거의 매일 겪는데. 매일 겪으세요? 거의 많이 겪어요. 매일 네. 거의 매일이라 할 정도로. 네. 주변에 산책하는 곳에 약간 꽃같이 이렇게 꽃이 심어져 있는 화단이 있어요. 집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바람 냄새 좀 더 맡다 들어가자 해서 앉아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이 일부러 이렇게 때리는 시늉을 하면서 저 못 보게 하라면서 막 주먹질을 하는 거예요. 막 물병 같은 거 들고 계시던 거 던지고. 아 근데 너무 속상하게. 근데 변호사님이시니까 네. 그런 상황을 또 법적으로 이렇게 위협을 당한 거지 않나요? 근데 그 사람이 실제로 저한테 폭력을 썼다? 그러면 당연히 저도 이제 뭔가 소송을 할 수 있겠죠. 그냥 뭐 네 개 싫어 이 정도 가지고는 처벌을 사실 받기가 어려운 거죠. 그 사람을 향해서 욕을 하면 네. 모욕죄가 되지만 개를 향해서는 그 법이 없어요. 개한테는 어떤 모욕과 어떤 명예훼손을 해도 개한테 그러한 명예가 있다고는 우리 법이 보질 않아. 그쵸, 개판사는 없으니까. 그쵸, 개판사는 없으니까. 네. 개 언어로 욕을 해야지 사람이 되는